600회 동물농장의 6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물농장이 드디어 60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동물농장 벌써 600개가 됐네요. 600회면 거의 10년이 넘었다는 소리인데 대단들 아십니다. 대단한 프로죠. 12년? 12년이 됐다고요? 600회 정말 대단한 숫자고요. 너무나도 축하를 받아야 될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00회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600회까지 하고 보니까 더 롱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농장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동물로 인해서 감동도 주고 웃음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일요일 아침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틀어놓으시기 때문에 600회 중에 한 580회 정도는 저희가 다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물농장 너무너무 즐겨보고 우리 온 가족이 즐겨보니까요. 지금처럼 웃음과 감동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길 바랄게요. 승현 언니,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다시 한번 동물농장 600회가 아닌 1000회, 2000회까지 쭉쭉 좋은 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박수! 감사합니다. 저렇게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동물농장 600회 특집을 축하해 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동물농장 600회 특집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근데 600회 특집이라서 그런지 승현 씨 의상이 썼어요.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동물농장의 첫 방송이 2001년도에 했더라고요. 네, 예. 네, 2001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저 정말 잘 큰 것 같아요. MC도 하고. 네. 진짜 무럭무럭 잘 자라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훈 아나운서도 의상이 와 진짜 600회 특집이라서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 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백장미 한 송이 같기도 하고 또 뒤에서 보면은 양배추 한 포기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뭐 장미든 양배추 간에 이거 드레스 입은 김에 시집 갔으면 좋겠네요. 아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600회라고 하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동물농장에 12년 동안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과 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넷. 시청자 여러분. 12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600회 특집을 맞이해서 뭐 MC 스페셜 굉장히 재밌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동물농장 PD는 아무나 하나 신찬 PD를 올린 야속한 동물들의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600회 특집으로 경공들의 축구 시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특별 해설위원으로 참가했거든요. 재밌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자, 600회 특집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연아 동물농장! 세계 대결이 시작된다. 빙산도 대표 축구 달견 스토리 대 전라도 대표 축구 신견 맛보기. 현란한 드리블에 오, 빠른 스피드. 열정하는 우리 태극 전사들 못지않은 경공들이 오늘 제대로 맞붙었다. 600회 특집 개발에 땀을 주게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구 달견들의 한판 승부가 지금 펼쳐집니다. 자, 첫 번째 축구 달견을 만나기 위해 대구의 한 지하상가를 찾은 제작진. 그런데 어디선가 굴러오는 수상한 고아나. 그리고 그 공을 향해 빛의 속도로 달려오는 개 한 마리. 몸을 던져 슬라이딩. 쏜사같이 공을 낚아채 그대로 몰고 가버리는데 몰았다가 공을 쫓느라 정신이 없는 녀석. 아이고 결국 순식간에 지하상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만다. 뒤늦게 사태 파악한 주인 아저씨 녀석을 진정시켜보려 하는데 안돼 그만해 소리 그만 소리 아니 뭘 그만 공 내가 그만해 소리 공 달라니까 공 뭘 그만해 공 쫓아간 스토리 지금 잡으러 왔어요. 아니 공을 좋아해요? 공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공만 보면 어디든지 뛰어가요. 어디든지 아니 대부분 좋아하긴 하는데